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졸업생 김규희입니다. 오늘 본교 피아노 교수이신 이수연 교수님을 만나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낙엽이 지면서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곡으로 어떤 곡이 생각나시나요? 네, 저는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가 떠오릅니다. 이 작품에 아주 아름다운 변주가 있지요. 영화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됐었었는데요. 이 변주를 가지고 제레미 백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원래 주제는 리드믹하고 좀 날카로운데요. 하나님께서 거칠고 비호감적인 주제를 이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변주로 변형시키듯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져 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우리 학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잖아요. 또 피아노 전공이 있고요. 우리 학교 피아노 전공과 또 일반 다른 음대 피아노 전공과의 같은 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 교회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을 좋은 피아노 연주자와 교회음악 사역자로 세우려는 두 가지 고민을 모두 담아내고 있어요. 우선 좋은 피아노 연주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전공 실기 수업인 1대1 레슨, 그리고 새 학기 피아노 문헌 수업, 반주법 수업, 기하 앙상블 수업을 두고 있고요. 또 교회음악 사역자로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반주법 수업, 예를 들어서 찬송가 즉흥 연주법 수업이라든지 CCM 반주법 수업 같은 수업들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반 음대의 교과 과정에 교회 음악 관련 과목들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업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업은 기하 앙상블 수업입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돌아오신 전문 연주가 선생님들과 저희 피아노 전공생들이 함께 협연하는 형식의 연주 수업인데요.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선생님들과 다양한 듀오, 트리오 앙상블 연주회를 학기 말에 갖게 됩니다. 경연으로 열리는 전공별 연주회에서도 학생들은 전문 연주가 선생님들과 함께 피아노 콘체르토 한 악장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 학기 국내외 저명 음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마스터 클래스가 있고요. 또 다양한 학생 연주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실기 역량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연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음악과 관련되어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매주 금요일에 피아노로 채플 반주를 합니다. 준비된 학생들을 2,000명이 함께 드리는 채플의 반주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찬송가 편곡 준비를 돕고 있고요. 또 피아노 교수 2명이 학생들의 연주 준비를 돕습니다. 채플 반주를 하는 학생들 모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졸업생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뒤 국내외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주 강사와 실인 및 구리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뮤직 디렉터가 된 경우도 있고요. 현재 시청 소속 연주홀에서 음악 공연 기획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자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고 듣고 그 음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감이 되십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고 공부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